오늘은 책장 뒤에서 앞에서 이렇게 가려우는 가시관을 쓰신 가시관 예수님과 골고다 3인의 강도 가운데 예수님과 세 사람의 골고다의 양쪽에 두 강도를 서 있는 예수님 모습. 또 이것도 골고다예요. 뼈 피가 흐르는 모습이죠. 다한 20, 30년 전에 제작된 그 속에서 용투림하면서 그 굴레 안에서 벗어나려고 애쓰는 어떤 고뇌하는 인간성. 그리고 여기는 예수님도 때로는 눈물을 흘렸다라는 그 제목의 홍대리석, 홍보석 색깔이 핑크색이 나요. 그런 대리석 작품이에요. 오늘 작품은 이것으로 시 배경으로 대신하는 작품으로 쓸 거예요.